자, 전략화 훈련 드디어 1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전략화 훈련을 시작하기 앞서, 자, 전략화 법칙이 제대로 됐는지 볼까요? 동사 뭐 있어야 된다? 동사 뭐 있어야 된다? 주어가 있어야 된다. 동사가 뭐랑 뭐로 나뉜다? 자동사와 타동사는 아니고, 타동사는 뭐를 갖는다? 타동사 뭐 갖는다? 목적어. 큰일 날 뻔했네요. 자, 주어랑 목적어 같으면 그때 쓰는 게 뭐다? 뭐지? 왜날안 보지? 뭐다? 제. 아, 무슨. 아, 퀴, 퀴, 아, 퀴즈해? 자, 재기대명사죠. 아, 알면 됐어요. 야, 얘들아, 3년 전 수능이 재기대명사였어. 이해 돼? 모르면 안 돼. 알겠지? 자, 이게 우리 전략화 법칙이었죠? 자,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그러니까 이게 깔쌈하게 내가 문장을 오형식해서 1, 2, 3, 4, 5딱 이렇게 한 거야. 자, 1 보면. 완전자동사, 불완전자동사라는 말을 저는 그렇게 선호하진 않지만, 완전자동사를 구분해서 공부해두는 게 고3에선 좋아요. 왜냐면 이게 문법 문제에서 종종 나오는데, 완전자동사 같은 경우는 그냥 얘 하나로 의미 전달이 끝난다는 뜻이에요. Arise는 뭔가가 이렇게 올라온다는 뜻인데, 그러니까 생겨난다는 뜻이에요. Arise. 그래서 대표적인 완전자동사, 수능에서 자주 나오는 게 여기서 보시는 Arise도 있지만, 뭐도 특히 제일 많이 나오냐면, emerge도 있어요. 그리고 뭐 happen도 있겠죠. 자, 얘네들이 아주 대표적으로 그냥 하나만 있고 그냥 끝나는 경우예요. 그리고 특히 이제 be도 있겠죠. 비동사가 완전하게 지 혼자 쓰였을 때 뜻이 뭐가 된다라고 했죠? 태어나? be. be. 자, 이런 거. 비동사는 내가 제일 많이 쓰는 예문장 이거. In the box are my books. 이거. 그지? 이렇게 했을 때, 내가 그래서 완전자동사라고 구분 지어준 거야. 너네 시험 공부할 때 용이하시라고. 이게 지금 전치사구고, 얘가 동사고, 얘가 주어죠. 지금 비동사 하나로 의미 전달이 끝나버리죠. 이렇게 해서 비동사는 am, are, is, was, were로 분화되지만 형태상으로는 뜻은 무조건 다 뭐다? 있다. 자, emerge 무슨 뜻? 하나. 나타나다, 생겨나다. 그래서 요거 네개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arise 하면 유치하지만 너네가 이제 고1, 고2 때 많이 나왔던 단어가 이제 arouse랑 비교해라 이런 거잖아. arise는 자동사고요. arouse는 뭐예요? 타동사예요. 그러니까 이건 일어나다니까 arouse는 뭐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타동사처럼 하면 일으키다라고 하면 되죠. 일으키다라고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자, 1번 문장은 솔직히 하나도 안 어렵죠? Happiness most often arises. Arise는 자동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뒤에 명사가 나오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목적어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행복은 대부분 주로 일어납니다. 발생합니다. From, 어디서부터 오냐면 positive relationships, 긍정적인 관계들로 오는데 그게 다른 사람들과 함께한 관계를 얘기해요. 전치사가 이렇게 명사랑 함께 짝을 이룰 때 의미는 아니 그 역할은 형용사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행복은 주로 일어난다. 다른 사람과의 긍정적인 관계로부터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간단하겠죠. 자, 1번 쉬우니까 이 정도 하고 넘어갈게요. 자, 이제 2번이 여기서부터 이제 배울 게 조금 있는데 2번은 제가 조금 패턴을 좀 가르쳐 줄게요. 자, 불완전 자동사라고 하는데, 자동사는 자동사인데, 보어의 뒷받침이 없으면 의미 전달이 완전히 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불완전 자동사는 무조건 뭐가 수반된다고? 플러스 C, 즉, 보어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그죠? 자, 불완전 자동사라고 니네 거기에 괄호에다가 쓰시면 돼요. 이게 그 키워드예요. 아시겠죠? 쓰는 거 놓치셨으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답지에 다써 있으니까, 나중에 필기 보완하세요. 자, nobody grows. 자. 솔직히 이거는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독해는 좀 이따 하고 제가 패턴을 좀 정리해 드릴게요. 자, 불완전 자동사의 패턴이요. 흔히 쓰이는 것만 보여드리죠. 자, 대표적으로 첫 번째가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grow입니다. 현아, grow가 무슨 뜻일까요? 네, grow랑 develop이 뜻이 좀 비슷하죠? 차이점이 뭘까요? 하연아. 둘다 뭔가 자라는 거잖아. 그지? 둘다 자라나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둘이 그러니까 의미가 어느 면에선 같냐면, 요렇게 조금 했던 게 이렇게 팍 커지면 둘다 똑같아요. 근데 차이는 뭐냐면, grow는 물리적으로 커지는 거야. 근데 develop은 뭔가 조금
화학적인 성격이나 성질이 정교하게 변하는 것. 이게 디벨롭이에요. 그래서 둘다 뭔가가 더 커지는 건 맞는데, 그로우는 진짜 잭과 콩나무처럼 진짜 물자고 확 이렇게 크는 거고, 디벨롭은 뭔가가 정교하게 점차 이렇게 커지는 거. 알겠죠? 그래서 둘다 비슷한 뜻이나 어감상 좀 다르죠. 그러니까 그로우는 뭔가가 이렇게 커지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커질 때 어떠한 상태로 커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죠? 그래서 뒤에 이렇게 보어가 오면요. 시의 상태로 성장하다라는 뜻이에요. 이해됐죠? 자, 그래서 두 번째는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게 run이에요, run. run은 뭘까요? run은 뛰다예요. 알겠죠? 그래서 뛰다인데, 뛰다라는 거를, 그러니까 계속 이러고 있는 게 run이야. 그래서 타동사로 쓰면 뭐야? 어떠한 거를 계속 뛴 상태로 계속 유지시킨다는 뜻이야. 그래서 뭐야? 운영하다야. 왜? 내가 자꾸 이 회사나 뭐 가게 같은 거를 계속 돌린다는 뜻이야. run 자체가. 그러면은 내가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될수 있어요? 결국 어떤 상태가 되겠죠. 근데 대부분 run 하면 어떤 느낌이에요? 뭔가 이빨 미친 듯이 뛰는 거야. 그럼 뒤에는 어떻게 되겠어? 체력이 있겠어? 없겠어? 없겠죠. 그래서 계속 진행되다가 C의 상태로 고갈되다라는 뜻이야. 요두 개가 되게 많이 쓰여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패턴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그래서 첫째, 그로우는 세 가지죠. grow, see, grow. 이러면 N은 자라다라는 뜻이 되고, 그래서 C는 C의 상태로 성장하다가 되고, 두 번째는 run. 이렇게 하면 run은 여기서 뛰다가 되고, 그래서 C가 나오면 C의 상태로 고갈되다 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자동사랑 타동사 겸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랬죠. 그리고 타동사 쓰면 뭐죠? 목적어를 계속 큰 상태로 만드는 거니까 재배하다 라는 뜻이 돼요. 기르다. 목적어로 쓰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목적어를 운영하다 라는 뜻으로 쓰면 되고요. 자, 수능에서 그나마 좀 많이 나오는 동사 두개 정도만 제가 좀 잡아 드릴게요. 뭐 비컴이니 뭐 이런 거는 솔직히 니네 중딩 때 많이 했으니까 생소한 거딱두 개만 좀 보겠습니다. 자, 패턴은 제가 뭐라 했어요? 복습해서 외우셔야 돼요. 공부의 궁극적 지향점, 종점은 뭐다? 암기다. 시험에 써먹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외워야 돼. 근데 외우는 방식이 여러 가지일 뿐이야. 기계적으로 쑤셔 넣는 게 무조건적으로 나쁘다? 저는 동의는 못해요. 그게 필요할 때도 있어요. 왜냐면 니네가 지금 시험이 임박했거든요. 그럴 땐 필요할 수 있어요. 근데 다 그렇게 하거나, 그렇게 다안 하거나 하면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너네한테 필요한 건다 써먹으셔야 돼. 알겠지? 자, 하나만 고집하시면 안 돼.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그 누구도 자라나서 늙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그냥 쉽게 바로 요약하면 뭐야? 누구도 늙지 않는다라고 하시면 돼요. 누구도 나이 먹어서 늙는 게 아니라는 뜻이야, 쉽게 얘기하면. 누구도 나이 먹어서 늙는 건 아닙니다. 뭐 함으로써? 그저 living a number of years. 몇 년을 산다라는 거에서 우리가 나이를 먹는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미얼리에서 느껴진 게 뭐예요? 미얼리는 우리 보통 언제 써요? 미얼리 뜻이 뭡니까? 그저 한지, 한낮, 이런 뜻이죠. 긍정이야, 부정이야? 그죠? 이거 아니라는 뜻이죠. 그지? People, 사람들은 나이를 먹어요. 뭐 함으로써? 자, 자, 이거 뭐예요? 뜻. 그죠? 명사로 쓰면, 동사로 쓰면, 그것도 타동사. 얘들아, 명사랑 형용사는 강세를 어디다 둬야 되냐면, 앞에다 둬야 돼. 그래서 사막 영어로 뭐야? desert 이러지. 앞에다 강세 두지. 그러면은, 동사형은 어디다 두셔야 되냐면, 여기다 두셔야 돼요.
dessert, dessert, dessert 이래야 돼. 알겠지? 또 디저트 이러지 말고 그럼 갑자기 먹는 걸로 바뀌어. 디저트가 아니라 S가 하나잖아. 그지? 그래서 desert 하면은 사막. 근데 여기 dessert라고 하면 뭐뭐를 혹시 이거 단어 니네 단어장 있는데 이거 뭐게? 버리다. 굿. 제가 말한 바 단어장 그 리딩 부스터 단어장이 아니라 니네 그 서큘레이터에 있어 이거. dessert 하라고 하면 버리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요거 단어 좀 외워주세요. 이거 꼭 외우셔야 돼요. 단어 외우세요. 이것 때문에 사실상 desert 저것 때문에 가져왔어요. 아이디어는 무슨 뜻? 이상이란 뜻이죠. 그래서 이상을 버림으로써 나이를 먹는다라고 해요. 그래서 또 어쩌다 보니까 모든 수업에서 다 물어보게 되는 것 같은데 꿈이 뭐예요? 꿈 있어요? 뭐예요? 꿈이 뭐예요? 아, 혹시 저 차가 대신 앞서요? 닥칠까요? 없어요? 하연이 분명히 있을 텐데. 편안하게 사는 거? 제일 어려운 꿈이네. 편안하게 사는 거? 태연이는? 밴드 부에 들어가요. 뭘 뺏는다고? 아, 밴드부? 아, 미안해. 뺏는다는 줄 알았어. 악기 밴드, 배우고 어. 취미로 놀려고 이제 대학 나오고 되게 꿈이 넌 되게 구체적이구나, 야. 헬스장에 나와서 넌 못 탔다. 계획이 다 있구나. 원래 또 태권도 들어가야지. 아, 태권도. 내가 들었던 꿈이네. 내가 이 얘기를 왜 모든 수업에서 요즘 다 물어보냐면 내가 제일 슬픈 게 뭐냐면 꿈이 없다고 하는 친구. 왜냐면 꿈이 없을 리가 없어. 나 어렸을 때 꿈은 사장님 되는 거였어. 그러니까 돈 많이 버는 거라고 했지만 궁극적으로 난 그냥 장이 되고 싶더라고. 그래서 내가 항상 뭘 하든 늘 장이었거든. 아, 반장 이런 거. 근데 그렇다고 리더십 있진 않았어. 반장하고 맨날 야, 그건 그냥 네가 해막 이러고 이랬거든. 그래서 중학생 때좀 그랬고요. 그리고 이제 대학교 가면 리더라는 자리는 그냥 다 제가 했었어요. 뭐든지 할수 있으면 다 제가 했었었는데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런 리더 자리를 되게 욕심을 냈던 것 같아. 근데 다시 한번 얘기 좀 그렇다고 내가 리더십 있었냐? 그건 아니에요. 저 진짜 소심했거든요. 지금 여기서 이렇게 서서 이거 한다라는 게 미라클이야. 그래서 진짜 모든 학창 시절 친구들이 다 놀래. 제가 왜 저러고 있지? 이래요. 유튜브에 내 강의 올라가잖아. 그거 친구들이 보고 되게 신기해. 무슨 나를 현우진 보듯이 봐. 진짜로. 왜냐면 내가 그런 학생이 아니었거든. 근데 내 꿈은 늘 사장님이었어. 사장님, 회장님 되는 거. 그래서 내가 7살 때 맨날 그 집에 이렇게 큰 테이블 같은 거 있잖아. 그래서 그런 거 그냥 앉아. 그냥 앉아서 내가 수첩 사는 거 되게 좋아했거든. 그래서 수첩을 막 펴놔. 그리고 그 어렸을 때그 회장님 같은 사람들 그 TV에 영화에 나오는 거 있잖아. 그거 보면서 막 펜으로 막 써. 근데 쓸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 7살짜리가 뭐 없어. 그냥 막 쓰다가 하고 그냥 막 앉아 있어. 서재 놀이를 막 해요, 양껏. 그러면서 저는 사장 되는 게제 꿈이었어요. 그럼 이제 어른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아유, 어렸을 땐다 그랬어. 그러니까 나보고 너는 나중에 훌륭한 사장님이 될 거야 라고 얘기해 준 어른이 한 명도 없다. 어른들이 다 뭐라 했냐면, 그래, 네가 뭐 모르니까. 원래 그 꿈은 크게 가져야지. 막다 이래. 내가 니네 서울대 간다 했을 때 내가 단한 번이라도 니네한테 꿈은 원래 크게 갖는 거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 자기가 생각했을 때 그게 꿈이면 그거 그대로 하는 거예요. 누군가는 국민대가 꿈일 수 있고요. 누군가는 서울대고, 누군가는 뭐 와세다 대학일 수도 있고요. 누군 하버드일 수 있어요. 그건 본인이 정하는 거라고요. 근데 이 문장에서 제가 꼭 얘기해주고 싶었던 게 뭐냐면 꿈이 너도 있어. 둘 중에 하나일 거야. 얘기하기 좀 부끄럽거나 아직 네가 네 꿈을 모르는 거거나. 저는 몰랐어요. 막연하지만 저는 사장님이 하고 싶었고요. 이렇게 디테일한 친구들도 있어. 디테일한 거는 그건 자기의 인생의 색깔인 거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포기한다고. 임용고시 보는데 힘들어서 포기하거나 태권도를 막상 하는데 아씨 뭐지? 왜? 그지? 뭐야 너왜 그래? 그런 얘기를 너무 막 이렇게 천진난만하게 하지 말고 무섭게. 이거 물티슈야? 자 어쨌든 7살 때 그렇게 하다가 10대 때는 저희 어머니가 사업하셨어요. 크게는 아니고 되게 조그맣게 했는데 그걸 보고 되게 동경했어 우리 엄마를. 나도 저렇게 뭔가 사업자 등록증 보니까 되게 간지나는 거야.
어렸을 때그 모습이 그렇게 간지날 수가 없었어. 그래서 나도 저걸 따라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서 20대 초반에 제 꿈은 뭐였냐면 스타트업 대표였어요. 근데 스타트업 대표를 하려고 컴퓨터 프로그램을 배우러 갔는데 한 2주 배웠나? 뭔가 내가 이걸 하면 안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 그래서 수포자 때 4점 문제 처음 풀었을 때딱그 느낌인 거야. 그래서 아, 이거 하면 안 되겠다. 해봐야 본전도 못 찾겠다 싶어서 접었는데 그럼 이제 할게 없잖아. 막 방황하다가 어쩌다가 동네 학원 가서 딱 이때도 한 3명이었던 것 같아. 3명 있는 반으로 동네 영어 학원, 심지어 수학 학원이야. 수학인데 영어를 할까 하면서 이제 날 데려간 거거든. 그래서 했었을 때그 분필 촉감을 아직도 잊지를 못해. 하다가 이게 너무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제 꿈은 뭐였냐면 학원 원장이었어요. 학원장이요. 그리고 그전 학원 근무할 때제 목표는 한층 다 쓰는 원장이었고,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왔잖아요. 결국 이렇게 돼요. 제가 여러분한테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요거 나 되게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하거든. 결국은 너네도 인생 뭔가 좀 멋지게 살려고 여기 앉아 계신 거잖아요. 정답은 없어요. 그건 니네가 알아서 만드시면 되는데, 이것만 꼭 기억하세요. 니네가 생각했던 이상을 버리는 순간, 그때부터는 인생이 갑자기 무료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알겠죠? 왜냐면 어른들이 맨날 그 얘기 하잖아. 니네 참 좋을 때다. 근데 그러면서 무슨 얘기 하는지 알아, 혹시? 내가 진짜 유심히 보면서 관찰한 것 중에 하나야. 일단 나이가 한만 45세가 넘으면 슬슬 하기 시작하는 말이거든. 아, 좋을 때다 라고 하면서 무슨 말 하는지 알아? 혹시 맞출 수 있는 사람? 아, 좋을 때다 하면서 뭐라고 할까? 뭘것 같아? 뭐가 안 돌아? 시기가 안 돌아. 시기가 안 돌아온다? 그런 낭만적인 얘기 잘안 해주더라. 무슨 얘기 해줄 것 같아? 내가 네 나이였으면. 내가 네 나이였으면. 그럼 그 말은 자기 그걸 안 했다는 거잖아. 결국 어른들이 후회를 많이 해. 그때 그냥 그거 할 걸. 이라는 후회를 가슴 깊게 사무치게 갖고 있어. 어른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너네보다 더 나은 삶을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른들 말도 들을 게 있고 듣지 말아야 될게 있는데 니네가 꼭 들었으면 하는 게 나는 그거야. 내가 지금 니 나이였으면 이거 했을 텐데. 그러니까 거기서 정신 차리시면 돼요. 내말 이해돼요? 니네가 어쨌든 뭘 하든 지금 이 순간이 제일 젊을 때야. 그래서 과감하게 도전한 거야. 모든 학원, 왜냐면 아마 한층 다 쓰는 원장 중에 아마 내가 제일 어릴 거야. 그것도 파격적으로. 근데 모든 선배 원장님들 다 나한테 뭐라 했냐면, 32살이라고요? 와, 씨, 그 나이였으면 나뭐 어쩌고, 막, 진짜 그 얘기만 이근두달 동안 한 20번 들었어. 이해돼요?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저한테 용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시면 돼요. 어른들은 대부분 다 너네한테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지 말라고 하거나 그래요. 그냥 하시면 돼요. 니네 꿈이 그거라면. 어차피, 성공할 사람은 뭘 해도 성공한다는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을 건데요. 그러니까, 그거를 위해서 능력을, 기반을 닦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3 때. 그러니까 한번 뭐든지 한번 해봐. 포기하지 말고. 내말 이해돼요? 꼭 해봐. 알겠지? 자, 그럼 이제 2번 얘기했으니까 3번으로 가자. 왜? 왜 피가 더 나? 아, 뭐 앰뷸런스 불려줘? 수업 끝나면 뭐 과다 출혈 나는 거 아니지? 야, 너 이거 물티슈 넣었어. 자, 3번 볼게요. 자, 현우야, 풋은 자동사야, 타동사야? 두다니까. 타동사지. 뭘 두는지 알려줘야지. 풋은 무조건 타동사야. 알겠지? 자, 이거 왜 가져왔냐면 얘 때문에 가져왔어. 힘세프. 자, a good teacher. 훌륭한 선생은 반드시 놀줄 알아야 돼요. 자기 스스로를 in the place. 어떠한 장소에. 자, 재기대명사 언제 쓴다고요? 주어랑 목적어가 같을 때 쓴다. 이번에 수능에서도 나온 적 있다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자, 요것 때문에 가져온 거고요. 여기서 의미 단위를 한번 끊어준다면
자, 훌륭한 선생님은 반드시 두실 줄 아셔야 돼요. 자기 스스로를 어디에다가요? 어떤 사람들의 위치, 입장에다가요. 플레이스는 여기서 해서 입장이라고 해석하시면 편하겠죠. 자, 어떤 입장이냐면 누구냐면 find learning hard. 자, find 때문에 또두 번째로 이 문장을 가져왔는데 find가 뜻이 뭐죠? 자, find 패턴화 시켜드릴게요. 이거 내신 대비 때 했었을 겁니다. find는 무조건 타동사로만 써요. 자, 목적어 있고요. find, 목적어, 목적 부호. 이러면 이거 뭐라 그랬죠? 목적어를 발견하다라고 하셔야 되고. 이러면 이거 혹시 아는 사람? 목적어가 OC라고 알게 되다라고 하라 그랬죠? 그래서 학습이 어렵다라고 알게 된 사람들의 위치에 둘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배우는 게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 입장에서 자기를 두고 가르칠 줄 아셔야 되겠죠, 나중에. 수학 강사, 수학 교사 하실 때. 알겠죠? 수학이 이제 수포자가 많으니까. 나중에 아이 낳을 거야? 그럼 낳으면 옆에 현우한테 수학 맡길 거야? 아직 안 맡긴다는데? 분발. 네. 분발하세요. 자. 자. 학부모가 갑이야. 저럼 이제 바로 그냥 장학사한테 전화하면 되잖아. 자. 니네 진짜 장난 없구나. 텔이 뜻이 뭐야? 텔. 말하다 말고. 사실 텔 때문에 고른 거야, 이거. 텔은 뭘까요? 텔은 분명히 구분하다. 이게 핵심 뜻이야. 텔은 분명하게 나눠서 구분 짓는 게 텔이야. 그래서 요 뜻에서 파생되어서 무슨 말이 쓰이는 거냐면 분명히 말하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구분하다라는 뜻이에요. 이 일란성상 등이 되게 똑같이 생겼죠? 그래서 나 쟤네 구분 못하겠어. 영어로 뭐라고 해? I can't tell them 이라고 해.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간접 목적어 얘기했잖아요. 간접 목적어는 이런 거죠. 그래서 이거 뭐 받는 사람, 주는 거,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거 도치야, 도치. 도치 구문이야. 왜냐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give가 대표적인 뭐 사형식 동사라고 보통 얘기하니까 자, 이렇게 하면, 뭐야, give them my book. 이렇게. 그죠? 이게, 왜냐면 give는 주다잖아. 이거를 이렇게 주는 게 말이 되는 거지. 근데 이걸 의도적으로 도치시킴으로써 어떻게 하는 거야? 얘가 그걸 받는 사람이라는 걸 드러내 주는 거야. 왜냐면, 그들이니까 그냥 니네라고 해볼게. 니네한테 내 책을 주는 거니까. 상식적으로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는 이거죠. 그지? 근데 그거를 전달할 때 원래 뭐 써야 돼요? 니네한테 주는 거니까 전치사가 필요하죠. 전치사를 굳이 쓰지 않고 효율적으로 그 표현하는 방식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게 대표적으로 도치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은 뭐예요? 자동사와 타동사를 구분하는 능력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것도 보세요. 왜냐면 부모들의 본능은 얘기해 준대. 그들을 이란 게 말이 되냐고. 그들을 얘기할 수가 있어? 그들한테라고 할수 있는 거 아니야? 여기서 바로 깨우쳐야 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는 거냐면, 니네가 요거를 뒤에를 쭉 보고 나서 IODO라는 걸 알아차리면 늦는다고. 알겠지? 여기서 바로 깨우쳐야 돼. 알겠죠? 그래서 부모들의 본능은 알려줘요. 부모들한테 언제 그들의 아이들이 껴안는 걸 좋아하고 상호작용을 좋아하는지. 이런 거요. 나중에 부모님 되면 아이들 사랑한다고 자주 얘기해 주시면 좋겠죠? 자, 뭐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됐지? 그러니까 사형식에서 제일 중요한 건 도치가 되니까 여기서 바로 사형식인 걸 직감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거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4번 문장을 가져왔고요. 자, 5번은 우리 예전에 했던 거예요. 기억나요? 자, 여기서 the English 했을 때 영어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내가 그렇게 정관사를 가르쳤는데, 그렇게 정관사를 가르쳤는데, 저걸 떡하니 영어라고 하면은 안 된다고. 정관사는 내가 뭐라고 했어요? 이거 정관사?
한국어로 치면 거시기라 그랬잖아. 거시기. 너도 알고 나도 알고로 한정 짓는 거. English는 영국의 사람이란 뜻이죠. 영국 사람. 그러면은 그거를 너도 알고 나도 아는 통상적인 범위로 좁히는 거야. 영국 사람을. 영국 사람 하면 뭐 여러 명 있을 거 아니야. 뭐 영, 제일 유, 니, 너네가 아는 영국 사람 요즘 뭐 누가 있어? 니네 혹시 유튜버에 영국 남자 알아? 알아? 근데 이제 그 사람들 1세대 유튜버라 엄청 옛날 사람이잖아. 뭐 예를 들면 영국 남자가 떠오를 수도 있고, 유튜버 할 때. 뭐 데이비드 베컴이 떠오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오아시스가 떠오를 수도 있고, 퀸이 떠오를 수도 있고, 다 여러 가지죠. 근데 그걸 하나로 뭉뚱그리는 거야, 더가.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이라고 하셔야 돼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그러니까 이 정관사 더 씹으면 안 돼. 니네가 나한테 영어 문법 수업 듣기 전에 분명히 니네 관사를 맨날 씹고 쌩깠을 거야. 그러니까 영어가 안 느는 거야. 정관사 무조건 찍어야 돼. 알겠어? 그러니까 요거 뭐예요? 영국인들이라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S나 ES가 안 붙은 거 보이죠? 3인칭 단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영국인들은 consider도 마찬가지로 패턴화 시켜드릴게요. 자, consider도 마찬가지로 타동사로만 써요. 그래서 consider, consider는 마음속에서 품고 생각해 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부어가 오는 경우랑 나눠서 본다면, 아, 목적어를 고려하다라고 해석하시면 될 거고, 요거는 오가 오씨라고 여기다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영국인들은 여겨요. 미술과 학교에서 하는 미술과 체육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툭 끊어서 보면, 얘가 목적어가 되고, 얘가 명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명사가 연달아 병치되었기 때문에 요거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툭 끊어서 의미 단위를 분석할 줄 아셔야 된다. 그래서 영국인들은 여기입니다. 미술, 학교에서 하는 미술과 체육이 교육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수학만큼.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은 예체능을 되게 중시하는구나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자, 6번. 시제 시간이랑 같다 다르다. 과거 시제 미래 쓸수 있어 없어? 있어. 과거 시제 현재 쓸수 있어 없어? 있어요. 야, 그러면 현재 시제는 지금이다 아니다? 아니다. 현재 시제랑 지금은 달라요. 현재 시제에 오히려 뭔 거니까? 지금이 포함 관계일 뿐인 거야. 무조건 저렇게 동일시 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자, 고3이니까 고3답게 국어 한번 쓱 끌고 와볼까? 비슷한 논리로. 감정이입이 뭐예요? 효과적으로 전달? 오케이. 객관적 상관물이 뭐예요? 작년에 예비고사면 저한테 객관적인 상관물이라고 설명을 했거든요. 제가 돌아버린 줄 알았어요. 그게 뭐냐고, 그게. 너네 이러면 객관적 상관물 수능에 나오면 어떻게 풀려 그래. 이거 나오는데. 공부한 적 없다, 손. 저 처음 들어요, 객관적 상관물. 뭐라고? 규원가? 나 저런 변태스러움 너무 좋아. 야, 규원가가 나오네. 아, 너무 좋은데? 자, 난 저런 변태스러움이 너무 좋아요. 자, 객관적 상관물은 말 그대로 뭐냐면, 객관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아니라는 거야. 타자란 뜻이야. 그러니까 내 기준으로 객관은 누구야? 현우, 하윤이, 태현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럼 아, 시험을 조졌어. 예를 들어 열공했는데 15점 나왔어. 100점 만점에. 그럴 수 있잖아,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어. 나도 그랬으니까. 딱 가는데 새가 울어. 아, 저 새도 슬피 우는구나. 씨부레. 나를 위해서 저렇게 울어주는데 참 슬프니까 소주나 한잔 타러 가야겠다. 라고 이제 내년에 하시겠죠. 드디어 내년에. 그죠? 그러면은 너네가 오해하기 쉬운 게 객관적 상관물이랑 감정이입을 오해하기가 쉬워요. 아니죠. 객관적 상관물에 감정이입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면 새는 그냥 운 거예요. 근데 내가 거기다 쟤한테 슬프다고 던져버린 거잖아. 감정이입이죠. 근데 객관적 상관물은 나랑 같은 감정일 수 있어 없어? 아닐 수도 있어. 근데 이거 말장난으로 장난쳐 놓는다니까. 객관적 상관물과 또 감정이 동화되어 있는 상태다. 말 돼? 아니야, 새는 그냥 지 혼자 지적인 거야. 근데 그걸 동화됐다고 해버리면 어떡해. 수능 기출이야, 얘들아. 오케이?
나 이런 변태스러움 되게 좋고 마음에 들거든요. 맞아요, 쌤. 그거 201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에 나온 적 있잖아요. 저 그거 풀어봤어요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능 300일 남았다면서요. 그죠? 열풍 탈에 제가 너무 바빠서 못 들어가요, 요즘. 56 채웠다, 안 채웠다? 아, 노력 안 돼요. 노력하시면 안 돼요. 하셔야 돼요. 네가 아까 가능하다며. 그러니까 56을 찍어야 돼요. 했어야 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아니 그러니까 오늘까지가 아니야. 그냥 계속 56이어야 돼. 스펙트럼이 이거. 56 했어야 했어요. 어쨌든 안된 거네요. 아, 안된 거예요? 이 얘기를 20주 전부터 했어요. 전 분명히. 난 그리고 분명히 지금 골든타임이라 난 분명히 얘기했다. 설날 연휴 때눈 떴는데 56을 찍은 적이 단한 번도 없다. 조진 거야. 공부 시간 자체가 없는데 이런 변태스러움을 어떻게 만들어? 규원과 내용 알아요? 몰라요? 너 귀뚜라미 한 고어로 뭐야? 어, 뭐였지? 그러니까 망한다고 이러니까. 그지? 뭐야? 규방에서 원망하며 쓴 노래. 도망갔다 그래. 그냥 안 와가지고 말 타고 막 여자 혼자 남편 원망하다가 그리워하다가 잠들라 그랬는데 잠깨가지고 뭐가 어쩌고저쩌고 악기 하나 갖고 너도 좀 변태 같다, 야. 자, 그죠? 조선시대판 애로 부부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규원과 규방에서 원망하면서 쓴 노래란 뜻인데, 규방이 뭐야, 규방? 여자들의 방이야. 거기서 원망했다. 남편이 자꾸 밖에서 쳐 놀러가고 술만 처먹고 이러니까 나한테는 오지도 않고. 아, 귀뚜라미형 실솔. 알겠죠? 준비가 하나도 안 됐잖아. 야, 문학 이렇게 어렵게 나왔는데 니네 어떻게 하려고. 그래서 요즘 나한테 계속 물어본 애들 많던데 얘도 그냥 오라 그랬잖아. 와, 클리닉룸 저렇게 많은데 20좌석이나 있는데 안 되면 여기서라도 하든가. 들고 와서 공부라도 좀 해. 내가 컨설팅 해줄게. 하다가 안 되면. 아니면 뭐 국어 교재라도 만약에 독학하시면 내가 다 잡아드린다니까? 왜안 하는 거야, 대체? 56을 찍어야지. 뭘안 잡아? 윤사는 조금 한계가 있어요. 저한테 잡히느니 차라리 이지영쌤한테 맡기는 게 편할 겁니다. 탐구는 저한테 오지 마시고요. 탐구는 리얼로다가 전문가한테 가야 돼. 지리면 2이상. 뭐 많잖아. 뭐 물리면은 102번 막 이렇게 다 정해져 있어. 루트가 그냥 그거 가면 돼. 탐구는 나한테 오지 마. 나한테 오면 안 돼. 그래서 나 탐구 안 하잖아. 탐구는 그냥 과목 정하는 거 정도만 해주는데 지금 과목 정하고 있으면 망한 거죠. 이미 정해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56 찍어야 된다고. 노력하지 마. 노력하면 안 돼. 돼야 돼. 알겠어? 진심이야. 돼야 돼. 다음 주에 56 무조건 찍어와. 내가 지금 이 얘기를 몇 번째 하는 거야? 이해돼? 성공한다라는 게 목표였잖아요. 그죠? 할 거죠? 확실해요? 알았어. 자, 6번 볼게요. Reconstruction. Reconstruct가 뭐예요? 다시 짓는 거, 재건축이. 그 다리의 재건축은 드디어 시작한다. 어, 다음 주인데 왜 비긴이지? 왜 다음 주인데 현지 시에 썼어? 얘들아, 미래는 아직 안 왔죠? 그러니까 미래는 어때요? 너 내일 아침에 뭐 해요? 학원 간대요. 확실한 미래죠. 미래는 확실한 미래와 불확실한 미래로 나뉘어요. 하윤아, 내년 1월 4일에 뭐 해요? 모르죠? 뭐 한다고? 아, 모른다고? 자. 그러면 확실한 미래라는 건 눈에 보여, 안 보여? 눈에 보이지. 내일 학원 간대잖아.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얘는 뭐 쓰면 돼? 하연아, 조동사 언제 쓴다? 언제 쓴다? 도와줘, 친구. 뭐? 쟤도 잡혀왔어요. 자, 넌또 뭐야? 웃지 마, 짜증나. 자,
조동사는 언제 쓴다? 확실하지 않아서. 근데 다음 주에 시작한다라는 건 확실하니까 쓴 거야. 알겠지? 안내문이니까 현재 시제 쓴 거야. 현재 시제 제발 지금이라고 하지 마. 그래서 다음 주에 시작하고요. 그리고 쭉 4월까지 지속돼요. 여기서 run은, 그래서 내가 아까 계속 뛴다 그랬지? 쭉 진행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줄기차게 진행된다는 느낌을 쓰고 싶어서 run을 쓴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run은 지속되다라고 해석하시면 편하겠죠. 근데 지속되는데 좀 어떤 느낌? run이 분주히 바삐 뛰는 느낌이잖아. 그러니까 쎄빠지게 한다는 뜻인 거야. 쉽게 얘기하면. 알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7번 넘어갈게요. 이건 쉬운 거니까. 자, 준동사. 현우야, 완료상 have 플러스 pp. have 어떻게 해석해라? 이건 심지어 전략화다, 전략화. 뭐였지? 너 왜 딴 데 봐. 뭐였지? 와, 리딩 부스터 하는 거 조금 내 욕심인가 싶었는데 안 했으면 조질 뻔했네요. 자, 완전이잖아, 완전히. 아, 내가 좀 이상하게 썼나? 아, 완전이에요. 제가 좀 필기를 이상하게 했네. 완전이라고 하라 했잖아, have pp. 태연아, 지금 배고파? 아, 그치. 아니오라 해야 되는데. 배고파? 아니에요. 자, 밥 먹어서 안 배고프대요. 저 밥 먹었어요가 현재 완료예요. 알겠죠? 그래서 현재 완료할 때 이미 지금 순간에 완전히 끝났다는 뜻이에요. 완전히. 자, 그러면은 이 완료상에서 준동사의 완료상을 한번 우리가 공부해보면, 준동사의 완료상도 완전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이거 뭐야? 뜻이? 동사보다 앞선 시점이야. 알겠지? 동사보다 앞섰을 때 무조건 뭘로 표현해야 돼요? 완료상으로 표현해서 완전히 끝났다는 걸 구분해 줘야겠지. 알겠지? 그래서 요거 문법에서 자주 나와. 별표 쳐주세요. 알겠죠? 7번 조심하세요. 자, The first game of chess is believed. 자, 체스의 첫 게임이 여겨져요. To have originated in northern India. 북부 인도에서 비롯되었었다고. 자, 여기서 완료상을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예요? 근거가 뭡니까? 여기 왜 완료상 써야 돼요? 근거. 그 과거가 누가 나타내? 문법은 뭐를 잘하는 능력이다? 문맥을 잘 짚는 능력이다 라고 얘기했지? 여기 first라고 돼 있잖아. first라는 건 체스가 그럼 예전에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여기가 완료상이 와야죠. 왜? 얘가 옛날을 드러내는 정보거든요. 그러니 have로 써야죠. 왜냐면 시점이 언제니까? 지금 시점이니까. 근데 체스가 처음 시작된 건 옛날이죠? 안 맞죠. 얘가 더 먼저죠. 그러니까 완료상이라고. 이거 알아야 돼. 시험에 나와. 알겠지? 이렇게 하셔야 돼. 자, 8번. 미래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조동사를 섞어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저렇게 될지도 몰라 라고 추측할 때 보통 많이 쓴다고 했죠. 이건 쉬우니까 빨리 갈게요. 자, one futurist, 한 미래학자가 predicts, 예언을 해요. about healthcare, 건강관리에 대해서. 근데 그 건강관리가 that people will be monitored by healthcare robots. 자, healthcare 로봇에 의해서 모니터, 감시당한다. 그러니까 추적관리 당한다라는 뜻이겠죠. 자, 이텐 뭐예요? 저텐 뭐예요? 저거 문법 문제 나오겠죠. 문법을 잘해야 독해를 잘하는 거예요. 저텐 뭐예요? 겉? 왜? 아씨. 혹시 중3 수업인가 이거? 아닌가? 그럼 이따 남으세요. 진로 상담 좀 하고 올게요. 자, predict, 내가 동사 뭐랑 뭐로 나뉜다고? predict 자동사 타동사. 얘다 딕트가 딕테이션일 때 그 딕트야. 말하다야. 그럼 미리 말하는 거지. 예언하다야. 알겠지? 그치? 예언하려면 현우야 너 내년에 잘 돼. 잘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목적이 있어야 되지.
predict는 필연적어 뭐야? 타동사네? 근데 목적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전치사구랑 목적어가 서로 뒤집힌 거야. 목적어요, 목적어. 그래서 접속사야. 알겠어? 또 갑자기 내가 그래서 아까 일부러 절면서 일부러 하면서 마치 관계사인 것 마냥 하면서 쭉간 거야. 니네 낚으려고. 관계사 아니야. 접속사야. 알겠지? 이해됐어요. 자, 헬스케어에 대해서 한 미래학자가 예언하기를 뭐라 하냐면 사람들은 로봇에 의해서 감시당할 거라고 얘기를 한대요. 근데 그 로봇이 얘는 관계사죠. 로봇이 줘요. 제공을 해줘요. 초기 경고 사인을요. 시그널을요. 자, regarding 무슨 뜻? 이거 암기해 주세요. regarding은 단어 암기해 주세요. 뭐뭐와 관하여라는 뜻입니다. 수능에 자주 나오니까 이런 기계적 암기도 하셔야 돼요. 임박했으니까 시험이. 자, 뭐에 관해서? 질병에 관해서. 그리고 epidemics. epidemic이 전염병이라는 뜻이야. 지금 코로나처럼. epidemic. 그래서 니네 우리 endemic이라 하잖아. 그지? 왜냐면 풍토병이라는 뜻이야. 이제는 그냥 쭉 우리랑 같이 함께하는 질병이라는 뜻이죠. 얘는 뭐예요? coming our way는 앞에 있는 epidemic 수식하는 분사구예요, 그냥.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미래학자가 예언해요. 건강 관리에 대해서. 뭐라 하냐면 사람들이 건강 관리 로봇에 의해서 관리 될 거라고. 근데 이 로봇이 제공하거든요. 초기에 경고 사인을. 질병에 관해서, 전염병에 관해서. 근데 얘네가 곧 우리한테 오고 있어요.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됐지? 그래서 이거 되게 중요한 말이죠. 앞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런 거막 앞으로 전염병 계속 될 거고 더 많아질 거라는 예언이 있잖아. 그렇게 되면 진짜 좀 걱정이 되기는 하겠는데. 그랬을 때 이제 로봇이 역할을 하게 될 거다라고 해서 이제 미래 표현을 한 거예요. 알겠죠? 여기까지 됐나요? 오늘 깔쌈하게 그래도 10번까지는 하고 갑시다. 10번까지. 자, 수동태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수동태랑 상행을 섞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진행상은 뭐뭐가 되어 가고 있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많은 10대들이 are being placed, 놓여지고 있대요. 무슨 위험에? 자, 그럼 얘는 리스크 때문에 부정서술이죠? 자, 무슨 위험이냐면 즉, motor cycle accidents래. 자, 오토바이 타시는 분 없죠? 오토바이는 앵간하면 타지 마세요. 혹시 오토바이 관심 있는 사람? 없죠. 정말 천만다행이네요. 자, 타지 마세요. 오토바이는 안 탔으면 좋겠어요. 오토바이 사고의 위험에 놓이고 있대요. 놓이고 있다는 건 지금도 계속 그러고 있다는 거지. By insufficient. insufficient 무슨 뜻? 충분한. 그러니까 이것도 부정이죠. 자, 불충분한. 이렇게 해서 인과가 되죠. 불충분한 안전 교육과 practice는 실천, 관행이라는 뜻이죠. 이런 것들이 잘안 되고 있어서 애들이 계속 위험에 처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틀린 사람 없죠? 자, 10번 갈게요. 앞엔 좀 쉬워요. For a long time, 긴 시간 동안, we thought that, 우리는 생각했어요. 얘들, appendix가 뭐냐면, 니네 책에 되게 많이 나와 있거든. 부록이란 뜻이야. 뭔가 이렇게 덧대 있는 거. 그래서 appendix가 그거야. 그냥 붙어만 있는 장에서 맹장이라고 하잖아. 맹장 뭔지 알죠? 그 맹장 그냥 아무 기능 없이 그냥 붙어만 있다. 그래서 떼도 상관없는 애. 막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잖아. 그래서 어펜딕스가 사람한테 쓰면 맹장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꽤 오랜 시간 동안 우리는 생각했어요. 라고 하면 저 여기서 조금 힌트 하나, 아니, 여기서 니네 지금 독해 연습하는 거니까 여기서 뭐 드는 생각 없어요? 이거 지금 과거 시제 썼죠. 뭘까요? 뭐 얘기하려고 했을까요? 오랜 시간 동안 우리는 생각했었다. 심지어 오랜 시간이라는 시간 흐름을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통상적으로 현재 완료 써야 되는 거 아니야? 현재 완료도 아니고 과거 시제로 뭔가 단절시켰단 말이야. 과거 시제란 건 그럼 지금과 상관이 없었다라는 거잖아. 왜 그렇게 했을까? 지금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흐름이 전환된다라는 것을 미리 예견하고 읽으셔야 돼요. 요거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독해 로직입니다. 알겠죠? 그래야 빨리 읽겠죠.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생각했어요. 그리고 거기다 봐봐. 여기 봐봐. 여기다가 지금 심지어 the appendix라 했잖아. 그래서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그 붙어 있는 거 있잖아. 라고 해서 맹장이 되는 거야. 얘 때문에. 정관사 너 때문에.
맹장이 had no function, 기능이 없다고. 여봐. But. 저는 but에서 흐름이 뒤집힌다는 걸 아는 게 아니라 thought에서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문법을 활용하는 능력이라고요. 하지만 더 최근에는 여봐 이제 여기 혼자를 쓰죠. It has been. have 어떻게 해석하라고? 완전히. 완전히. 그러니까 이제는 완전히 바뀌었다라고요. 알겠죠? 그러니까 딱 느낌 오죠? 그러니까 이제는 완전히 여겨져요. That 뭐냐면 the appendix, 맹장이 plays a role in the body's immune system. immune system은 면역체계라는 거 알죠? 우리 몸의 면역체계에서 맹장이 기능을 한다는 게 이제 여겨지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첫 수업이라서 조금 진도가 조금 지지부진했는데 다음 주에는 조금 빡세게 나가겠습니다. 오늘 15번까지 했죠? 16번까지, 몇 번까지 할까요? 30번까지. 오케이, 좋습니다. 그럼 30번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교재 더 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 지금 듣기 만점 안 나온 사람. 듣기 만점 안 나와서 듣기 해야 되는 사람. 하윤이 안 해도 되지? 해야 되지? 현우 해야 되지 않아? 너네 둘 시드 프랙티스 가져와. 검사하게. 알겠지? 니네 월간 성적표 시드 프랙티스도 들어가요. 시드 프랙티스, 기본 유형 연습하는 거. 찾아서 가져와. 없으면 다시 만들면 되니까. 수고했습니다. 아, 그냥 넘어가려고.